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다음 시즌의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전 그거 아직 안 봤어요. 그냥 여기 리액션 하면서 그거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긴 얘기를 하지 말자. 그냥 봅시다. 시작. PEGI 16. 우. Deeper than the Vex Network. 오케이, 이거는 그 레이드인가요? Once and for all. 디자인 이미 마 For the first time in humanity's long and 마음 storied 디자인은 마음에 history, 들어요. the sun did not rise. It's a Vex simulation that has plunged the city into an endless night. Ah. Osiris and I could only think of one we might turn to. Mithrax. He claims to be among the last sacred splicers. Those with the Splicer? power to commune with machines. Ah, Splicer는 기계랑 I얘기할 am수 your 있어요. guardian. Before the Vex do. Okay, 괜찮아, 괜찮아. 방어구는 괜찮았어요. 그거 뭐예요? I can guide you, but I cannot follow. 6명? 6명 같이 하는 콘텐츠? 아니면 이거는 레이드예요. 근데 레이드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신테시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첫 번째 방어구 어떤 방어구였어? 너무 멋있었는데. 네, 아 이거 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전그 레이드 아직 안 해봤어요. 이쁘다. 오 시공 무기? 보조 무기! 오 이거는 아마 PVP에서 심각할 텐데. 어 그거 뭐야? 아저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이프? 하이프? 좀 하이프 되네요. 저그그 방어구 바꾸는 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이렇게 합시다 한번. 그거 너무 멋있어? 그냥 그 오케이 그 방어구 바꾸는 거 너무 멋있었고, 특히 그 헌터 그 처음에 봤던 그 헌터 방어구 그 어떤 방어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그거는 무슨 여섯 명의 그런 컨텐츠인가 봐요. 여섯 명이랑 같이 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그 던전 같았어요. 그냥 지금 던전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진짜 예뻤어요. 그거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보조 무기도 우리 봤어요. 그거 아마 그 시즌 패스의 보조 무기, 시즌 패스의 경이인가? 그거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한 편으로는 저는 시공 보조 무기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다른 쪽으로는 그거 PVP에서 아마 PVP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특히 PVP에서 얼어붙은 상태에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 무기 생기는 거좀 별로? 근데 기대할 거예요. 드랍 되면 해줄 거예요. 네, 그 레이드도 나오죠? 그거는 참 궁금해요. 전그 레이드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어구랑 무기를 참 궁금해요. 그리고 그 레이드 자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그거 해주세요. 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 누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우리 다 파이팅.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